엄지도 보여줬어. 이렇게. 샵에다가 놀 꽃을 하나 샀어요. 약간 밝은 곳에다가만 두면 계속 꽃이 나온대요. 물은 이틀에 한 번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름을 안 물어봤어요. 오늘은 많이 없어서 후다다닥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와로브스키고 마지막으로 네, 이제 또 곧 이달한테 시즌이 오기 때문에 네, 팁들 다 떨어진 거. 그리고 이제 패디도 해야 되잖아요. 패디는 저는 언지 3호, 작은 공 9호 쓰는데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톱은 네일은 4호 씁니다. 부족한 애들 추가로 구매했어요. 그리고 평스톤 부족한 애들이랑 이거는 특수 컬러 필수톤. 날이 더워지니까 AB도 하나씩 더 샀습니다.
아, 이거 3mm 사려고 했었었는데 모르고 4mm를 샀네요. 또 사야겠네. 이게 픽시 같은 거 할 때 손톱 두를 때 되게 잘 유연하게 된다 그래야 되나? 그래갖고 여기 거 쓰고 골드에 이어서 실버도 사고 요 참들 그리고 이거 저희 이달의 아트에 있었던 공주 뿌레인 다 써서 두 개 사고 요거는 댕글인데요. 봄이니까 제 손에다가 한번 해볼까 싶어서 샀어요. 짠! 요렇게 엄청 예쁘죠? 요렇게 달아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이달의 아트에 써볼까 하고 산 건데 생각보다 큰 건 알았지만 조금 더 큰 느낌? 아, 또 올리니까 괜찮네요. 요 정도 사이즈? 제 엄지 사이즈는 중간에서 조금 더 큰 편입니다. 이렇게 5분 봐줄게요. 바르고 할 건데요. 이 제품은 아이즈미 소프트 쿼츠 I124번입니다.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예뻐가지고 잘 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피부 톤, 그러니까 손톱의 톤을 보정한다는 정도까지만 발라줬어요. 60초 큐어를 하고 나온 상태고요. 이제 파우더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톱에 이런 팁이나 손가락 사용하셔서 톡톡톡 문지르듯이 올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질문질 해주세요. 그러니까 톡톡톡톡 올리고 그 다음이 문질문질이에요. 이렇게 하면 가루가 조금 덜 날려요. 실제로는 화면상에 잡히는 것보다 조금 더 빔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이 톡톡톡톡 파우더를 올렸어요. 그리고 문질문질. 이렇게 하면 지금 다섯 손가락에 모두 파우더를 발랐고요.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사용해서 잘 문질러줍니다.
이번에는 제가 세리오 아시죠? 그 오일이랑 베이스 쓰는 곳 거기 건데요. 이거는 큐티클 리무버고 요거는 셀팩트 탑젤이에요. 제가 셀팩트 베이스 젤 많이 쓰잖아요. 요거는 탑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셀팩트 베이스 젤. 제가 맨날 이거 쓰니까 따라서 하신 분들 많으셨던 것 같은데 되게 다들 만족하면서 쓰신다고 하셔가지고 아주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큐티클 리무버. 저 원래 큐티클 리무버는 옛날에는 블루크로스 같은 거 썼었는데 요즘은 항상 이런 약간 무자극적인 그런 거 쓰고 있거든요. 세리오 것도 써볼까 말까 하다가 이번에 한번 써보기로 했습니다. 아, 안에 이렇게 공병이 들어있어요. 따로 공병을 사지 않아도 되네요. 요런 공병이 여기 요 부분만 조심하면은 되게 오래 가거든요. 공병을 따로 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되게 좋고 펌프가 들어있어가지고 넣어서 펌프로 짜서 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펌프가 있으니까 한번 펌프를 끼워볼게요. 응? 이미 오픈이 된 건가? 여기는 이렇게 힘을 주면 떨어져요. 오픈이 안 되네. 아, 10번 정도 짜니까 딱 됐거든요. 근데 10번 말고 9번 정도 짜시면 저처럼 이렇게 흐르지 않고 딱 들어갈 것 같아요. 9번 추천. 어머, 감바스가 예쁘네. 노래까지 껐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네.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암소리도 안 담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저작권 때문이에요. 예예. 됐어요. 아, 지금 잊지 마시고요. 아, 예. 예. 아, 시켰다. 요만큼만 찍어주세요. 손사가 있어. 그런 거야? 맞춰봐. 아, 잠깐만. 맞춰봐. 주아 언니. 그런가 봐. 정답이죠. 맞아. 색깔이 조금 더. 아, 감사합니다. 야, 찍어. 아, 계속 찍고 있어. 해야 돼. 아, 빨리. 언니 빨리 사진 찍어요. 아니, 예, 사진 찍을게요. 잠시만요. 자꾸 어, 잠깐만. 아, 웃겨. 됐어. 됐다. 그러니까 이게 안 보여가지고. 다시 따라. 이것도 따라야. 아줌마가 돼가지고 좋네요. 향이 좋대요. 이거는 오돌뼈랑 오돌뼈 닭발 난리 나는 세트입니다. 미쳤다링. 지금 노쇼가 4시간짜리가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할 게 없어서 커피를 사왔고 오늘 하필 또 혼자 일하는 날이어가지고 혼자 있는데 4시간이나 비어져서 이달의 아트를 만들고 있어요. 새로 들여왔던 파츠들이랑 해갖고 한번 조합해보려고요.
이제 이번 주 신상? 저번 주부터 샀던 신상들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제 브이로그 보시면 업방식 영상에서 엄청 자주 나오니까 자세하게 설명은 따로 안 할게요. 그래서 이런 거 해봤고 어떻게 할지 지금 다 꺼내놓고 조합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